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적으로 보면은 다음 주에 쿼드러플 데이가 있고 다음 주는 또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굵직한 변수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고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연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사흘째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사흘째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사흘간 순유출 규모는 1,4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기아차 11월 미 판매 선전입니다. 현대기아차의 11월 미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다만 점유율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3위 키워드는 그리스 100억 유로 국채 매입 추진입니다. 그리스는 지원 금액 중 1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리스 국채는 액면가의 3분의 1로 거래되고 있어서 성공할 시에는 부채 비율은 11% 축소가 기대됩니다. 자동차 판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11월 전체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샌디 영향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면서 뭐 구입 차량 차량 구입하려는 수요가 좀 많이 늘었고 또 10월에 좀 2월 10월에서 2월 된 수요들 이런 물량이 겹치면서 11월 상당히 좀 기대 이상으로 큰 폭은 늘었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9% 상당히 양호하게 늘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점유율은 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학년 위원이 관련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자동차주 대응 전략도 좀 세워 주세요. 네, 그 약간 판단하기 좀 애매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큰 틀에서 보면 그 자동차 주식을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도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거기서 점유율까지 계속 커지면 이거 뭐안살 이유가 없죠. 언제라도 사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는 시장 자체는 매우 커졌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 그리고 미국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잠시 해드리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 시장 규모는 무려 15%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율로 보면은요. 1,500만 대 시장이 다시 됐기 때문에 2008년 이후, 2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시장으로 커갔습니다. 1,500에서 1,500만 대라면 일단 감이 약간 부족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왜냐면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요. 미국은 평균적으로 한 1,700만 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00년부터요, 2007년까지 매년 평균이 1,680만 대였고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9년에는 1,040만 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회복하고 회복해서 겨우 1,500만 대 됐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다시 뭐 1,550만 대, 1,600만 대갈 거란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재정 절벽이죠. 재정 절벽이 있으면 정말 뚫어다면 자동차가 뭐가 안 팔릴 테니까 그거는 뭐 가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상적으로만 가면 시장은 내년은 매우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자동차는요. 특히 중국 얘기 잠시 해두면 중국은 10월 달에 그 바닥을 확인했다는 시장이 맞습니다. 시각이요.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자동차 시장은 일부에서는 글로벌 자동차가 꺾였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럽은 내년에도 안 좋지만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미국을 회복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좋다고 보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11월에도 미국 시장은 잘 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인데 점유율이 시장의 전망만큼은 쫓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달에 8.5도 상당히 안 좋은 건데요. 이번에 8.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적극 매수하라는 말씀은 지금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랑 똑같죠. 장기적인 매수 의견은 그냥 확인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추이를 좀 보시면서 유지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주식 하나도 없다면 무조건 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은요. 뭐 20%에서 30% 정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점유율에서 약간 뒷걸음질했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그 매달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폭스바겐입니다. 이번 달에도 31%가 늘어나서요. 십몇 개월 연속으로 20% 이상 고성장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바로 폭스바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가율을 보느냐, 점유율을 보느냐, 이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확대됐다는 점, 이 점만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소식이 한두 가지 정도 들려왔는데요. 긴축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경우에 뭐 경기가 빨리 돌아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1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매입을 한다. 발행한 국채를 되사는 거죠. 이제 바이백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채 가격이 액면가의 3분의 1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사게 되면은 뭐 부채 비율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최연기 연구원이 관련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미 그 지난달에 그 그리스 차기 구제금융 집행 논의 과정에서 사실 그 그리스 국채 재매입을 독일이 좀 EFSF에서 좀 100억 유로 규모 정도 좀 지원할 것을 좀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리스 문제 자체가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일단 그리스 정부가 국채 환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말에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과 IMF 간의 어떤 그리스 채무 감축 합의안에 따른 어떤 조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번 그 입찰 대상 국채 그 대상은 이제 올해 초에 발행한 2023년에서 2042년 만기인 국채 물량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입 가격 자체는 원금 대비 약 30%에서 40% 좀 수준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유로존 내에서는 이제 그리스 정부가 한 400억 유로 규모 정도의 어떤 국채를 좀 민간 좀 채권 시장으로 해가지고 좀 흡수해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입 가격 자체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가 어떤 부채를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엿보이지만 문제는 이제 과연 시장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환매에 응할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들은 향후 입찰 과정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어저께 호주에는 이제 스페인 역시 자국 그 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 유럽연합에 약 400억 유로 어떤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했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예상했던 어떤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은 아니지만요. 일단 은행권 부실에 대한 어떤 대치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시장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는 일단 완전히 뭐 해소된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가능성이 높고요. 유로존 상황 자체는 물론 펀더멘털은 계속적으로 부진하겠지만 재정위기 어떤 우려 동향 같은 경우는 좀 불안보다는 다소 좀 안정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의 국채 매입 여러 가지 난관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진정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11월 말까지 구제금융 신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상당히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이게 뭐 전 단계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도 구제금융을 신청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유로 사태는 조금 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외상치는 물론이고 당연히 그 기준선을 밑던 점, 뭐 입점은 상당히 좀 그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 수출 경기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샌디 영향이 그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지는데 일시적인 부진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부진이 계속 될 것인지 최연기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였던 51포인트와 또 전월에 기록했던 51.7포인트 모두 하하하면서 지난 2009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인 4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는 안 좋았다는 점이 어떤 미국 경기 어떤 회복 기대감을 약화시킨 것은 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허리케인 샌디 여파 등으로 인해서 제조업 활동 자체가 좀 위축될 것이라는 일단 시장의 예상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큰 충격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재정지원 협상 자체가 최근처럼 계속 지연이 되면 결국에 어떤 기업들의 심리라든가 어떤 가계 소비 심리 모두 안 좋을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물론 체감 경기지만 어느 정도의 실물을 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재정지원 협상 지연에 따른 어떤 개선세가 주춤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이라든가 신규 주문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200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0선을
하회했고요. 신규 주문 역시 지난 8월 이래 최저 수준인 50.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어떤 향후의 제조업 경기 개선세도 그렇게 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점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어떤 12월 한 달간의 어떤 미국 동향을 좀 미리 좀 반영해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미국 경기가 샌디 여파라든가 재정절벽 협상 지연에 따른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ISM 제조업 지수 하락을 해서 좀 묻힌 감이 있지만 미국 주택 경기 이제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증가했고 또 하나 자동차 판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는 등 어떤 계속 안 좋게만 볼 만한 어떤 미국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모두 주택 경기 이런 것들은 좀 여전히 경기 회복세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4분기 GDP 성장률 자체는 3.4분기 지금 2.7%가 나왔는데요. 그보다는 훨씬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8%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 경기 회복 기조는 유지가 되지만 어떤 회복 속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는 좀 낮춰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복 속도 조절 뭐 이런 차원으로 좀 미국 경기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관건은 재정 절벽 이슈에 모든 게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월인데 이제 뭐 하나하나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다음 주에 올해 들어서 마지막 연준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지금 뭐 12월 말까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연장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점도 언급이 될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또 뭐 여차하면은 양적 완화 채권 매입 규모를 더 늘리겠다 이런 발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학영 위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제 12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액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결국은 벤 버넨키 의장이 스스로가 얘기한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9월 달에요. 3차 양적 완화가 이제 발표하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벤 버넨키 의장이 직접 한 얘기인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끝나는 이번 연말에 가면 모든 어떤 현재 하고 있는 자산 매입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거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언론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요. 추가적인 양적 완화라든가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 각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새로 하거나 좀 변형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죠. 3차 양적 완화를 기존에 반대했던 사람들 뭐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달에 열렸던 연준회의에서의 어떤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그때도 별반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반 정도로 보시는 것이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에 혹시 그런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요. 시장에 이렇게 크게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재정 절벽이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에서는 재정 절벽이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에 무리해서 FOMC가 스스로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모르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미국에서도 많다고 저도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양적 완화 가장 센 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온 거에 대한 시장 반응은 그렇게 뭐 처음 났을 때보다 강하게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거나 뭐 지금 현재 시장의 모든 관심은 재정 절벽 이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연준에서 뭐 선제적으로 좀 정책이 나오기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반등 하루 만의 조정입니다. 거래 대금, 거래량 오늘 너무너무나 부진합니다. 시장 흐름으로 보면은 대형 IT 좀 올랐다가 자동차 좀 한번 땡겼다가 그리고 낙폭과 대주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순환매 돌고 그러고서 지금 다시 소강 국면에 빠져있는 패턴인 것 같은데 이거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측하는 거는 지금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럴 때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최현기 연구원은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에 어떤 호재와 악재가 사실 뚜렷한 호재와 악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방향성이 없는 흐름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절벽 이슈 자체가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공화당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재정 절벽 어떤 협상안이라고 할까요? 그 절충안을 내놨는데요. 여전히 그 고소득층에 대한 어떤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어떤 복지 관련된 지출 삭감 쪽으로 해서 재정 긴축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오바마 정부라든가 민주당 쪽과는 어떤 이견 차이를 계속적으로 보이겠다는 점이 좀 시장의 어떤 관망심리를 짙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내 물론 이제 재정 절벽 리스크 자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지만 그 못지않게 연내 재정 절벽이 대타협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총론에는 양당이 좀 합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세부 안에 있어서는 내년 초에 어떤 새로운 의회가 시작될 때 그때 다시 협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슈 자체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어떤 무거운 흐름을 좀 지지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2월 달 FOMC 회의에서의 어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 어떤 추가적인 자산 매입 정책이 나올 것이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 절벽 협상 자체가 어떤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연준이 선제적으로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아직까지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뭐 QE4라고 하는 어떤 추가적인 자산 매입 정책이 나온다면 일단은 현재의 어떤 미국 경기 또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지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위험 선호 전략보다는 좀 위험 중립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IT 업종과 내수주, 음식료라든가 제약, 유통 업종들이 좀 타 업종보다는 좀 유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여러 가지 변수들, 뭐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럴수록 이제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게 됩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소폭의 순매수, 순매도를 오락가락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투신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형 펀드에서 4월 연속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급 여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자꾸 연기금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연말까지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1조 6천억 원이나 된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뭐 이 중에서 얼마나 좀 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기금이 과연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렇다면은 연기금 사는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학년 위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1조 6천억이라는 돈이 정말 살 수 있다 그러면요. 상당히 규모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1조 6천억이란 나온지 아마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이거죠. 연기금은 항상 이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을 비중을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올해 목표가 19.3%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금은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은요. 9월 말에 한 번 마지막 최근에 공개한 거를 보면 18.2%밖에 주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규모가 한 3조 몇천억 되는데요. 10월과 11월 내 순매수한 걸 제외하면 남은 돈이 1조 6천억이라는 어찌 보면 단순 무식한 계산법입니다. 아마 이제 1조 6천억이 정말 살 수는 있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정말 1조 6천억을 산다 그러면 지금 오늘 포함해서요. 연말까지 거래량이 21일치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좋다. 이거 다 계산하면 하루에 최소한 900억 정도를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근까지도 안 샀는데 지금 1940, 50에서 사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의 주장대로요. 뭐 사면 좋은 거죠. 다만 이제 보면 그 또 하나 논리는 이제 그 주식이 싸면 사는데 그래서 PR이면 6배에서 8배 사이 되면 연금이 과거에 뭐 적극적 샀다 하는데 지금의 현재 PR 수준에 대한 입장들이 많이 다를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PR이 또 8.2배다, 8.1배 수준이다, 싸다 하는데 저는 약간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계 평균은 8.2, 3배 정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계속 그 연간의 수익 예상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8배 초반보다는 9배 가깝다라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요. 지금 주시장이 연기금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연기금이 연말까지 해서 산다는 전자해에서 보면 어떤 주식을 사겠냐. 산다 그러면 너무나 명확한 기준들이 있죠. 연기금은 일단 대형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쉽게 얘기해서 망해서는 안 되는
주식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요 어떤 수익에 꾸준하게 수익을 주는 주식이 가장 선호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까지 높으면 상당히 행복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배당주가 아니라 큰 회사하면서 배당의 성향이 있는 거. 그렇게 항상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은 배당 성향이 높고 안정된 회사는 대그룹 대기업들의 지주회사가 논리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LG라든가요, GS, SK, 그리고 CJ 이런 것들이 뭐 CJ 다른 요인들도 올라가는 거 있겠지만 그런 안정적인 흐름에서 일단 선호도가 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늘 사는 것이고요. 자동차는 비중이 상당히 또 줄어져 있기 때문에요. 다시 비중을 어느 정도 채운다는 차원에서 현대차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KT라든가요, SK텔레콤, KT&G 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배당주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살 만한 주식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조 6천억을 산다 그러면 매일 지금 연말까지 900억 어찌 보면 1000억 정도까지 사야지 그 계산법이 맞을 텐데 현실화될 수 있을지 현재 지수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동의하기는 쉽지 않네요. 연기금에 의한 장세 견인 항상 희망사항이었던 적이 뭐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연기금의 매수 여력 자체는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이 뭐 여기서 뭐 큰 폭으로 빠진다든지 이러면은 어느 정도 뭐 방어 역할 정도는 수행할 것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